27번째 섹션입니다. 이번 섹션은 Just One Supervisor, 한 명의 감독관입니다. 한 명의 상사죠. 단 한 명의 상사만 있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작업체계. 지금은 뭐 대리 위에 과장 있고 과장 위에 뭐 부장 있고 부장 위에 또 누가 있고 이사 있고 대표 이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하이어아키컬 계층 구조를 단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특정 국가나 특정 사회의 모든 사람의 유일한 상사인데 그런데 그 상사로서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상사는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면은 여기 있는 Just One Supervisor는 그 각각의 개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포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Just One Support가 되겠죠. 그런데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어떤 계층 구조, 직제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전 주제에서 언급했던 겁니다. OP에서 모든 개개인은 다 펑션입니다. 각각이 펑션이고 각 펑션으로서 평가를 받고 펑션으로서 다른 펑션들이 불러서 쓰고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들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반드시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모든 개개인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딱 하나란 말이죠. 나는 짜장면 만드는 걸 제일 잘해. 나는 자동차 수리하는 걸 제일 잘해. 나는 집 짓는 걸 제일 잘해. 나는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걸 제일 잘해. 각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있겠죠.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표준화된 작업 프로세서 매뉴얼이죠. 그렇죠? Or 매뉴얼. 매뉴얼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들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수술하는 의사를 예를 든다면 유능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어떤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데 있어서 역량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다면 그러한 차이점은 개개인들 간의 차이점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둘 다 매뉴얼을 따를 뿐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나 수술실에 들어가서 매뉴얼대로 수술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식당에서 열심히 맛있는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에게 메스를 들려주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 심장 수술해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최소한의 퀄리피케이션을 입증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죠? 그러한 퀄리피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코아입니다. 코아는 Chartered Organization Robotics Educators예요. 그러니까 등록된, 등재된 교육 전문가죠. 이러한 코아 멤버는 한국에 예를 든다면 대략 1000명 정도의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은 머신러닝과 그리고 오픈에시 블록체인을 마스터하고 그리고 코딩을 할 수 있는 아주 코딩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략 1000명 정도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니까 나머지 인구들이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퀄리피케이션을 도출하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구성된 시스템이 바로 뭐냐니까 원스쿨이죠. 자스트 원스쿨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지불하느냐는 거죠.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는 거죠. 누구나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모든 의사들은 급여가 같다?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누구나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짜장면을 만드는 주방장들의 요리 뭐예요? 페이는 같다? 그것도 아니죠. 매뉴얼대로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들별로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직무 수행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이 각 개개인의 뭐예요?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켓이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이와 같은 개개인의 직무를 하나의 표준화된 프로세서, 잡 매뉴얼이죠. 매뉴얼을 통해서 각각의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그러한 체계를 구성한다면 이러한 체계, 그리고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기존의 어떤 계층 구조, 회사 내에 대리, 과장, 부장, 이사와 같은 계층 구조
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0.1% 미만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슈퍼바이저들, 감독들을 다 한 명의 슈퍼바이저로 마이너스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 하는 것, 관리 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로 바꾸자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그 슈퍼바이저는 나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업무 흐름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그죠?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능력이 아니라 각각이 원하는 업무, 나는 짜장면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 만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업무에 자신이 공헌한 정도, 그죠? 컨트리뷰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 그 사람이 일한 데에 대한 보상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팀 주피터가 오픈에시 플랫폼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디자이어가 아니고 어빌리티가 되고 컨트리뷰션이 아니고 니드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칼 마르크스의 생각이 되는 거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망, 원하는 만큼 분배받는 사회.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사회인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사회와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는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죠? 많이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슈퍼바이저, 한 명의 슈퍼바이저를 한번 훈련을 트레인 시킬 수가 있겠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후가 아니라 휘치죠. 휘치 머신이니까.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우리들 각각을 위해서 봉사하는 무엇이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우리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not to supervise us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just one supervisor 모듈이고, 이번 섹션은 지난 섹션의 연장입니다. 지난 섹션의 연장으로서 잡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따르는 수행하는 사람들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자동화되는 체계, 그죠? 그러한 체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간단히 코딩의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모듈의 코딩 얼개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거이거나 컴퍼니나 기타 모듈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아마 구현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건 잡 리스트겠죠? 잡 리스트 TS.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기존 펑션, 그죠? 리스트. 디스 펑션 해야 되겠네요. 디스 펑션 리스트. All kinds of jobs available, 그죠? 요거는 세계 표준 직업 뭐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import jobdb from 이름이 뭐였나요? standard occupation. Occupation DB S카드입니다. 그런 다음에 Person to Job입니다. 각각의 개인을 적합한 직업을 할당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첫째는 Import Data를 가져오겠죠. Import Data from Just One School. Just One School. Just One School에서 학습한 개개인의 학습 이력을 가져오는 거죠. 이 학습 이력을 인풋으로 해서 매칭하는 거죠. occupation에. 그죠? 매치
러닝 히스토리. 러닝 히스토리. 투 러닝 어큐페이션. 어큐페이션에 매칭한 겁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머신 러닝 모듈입니다. ML 모듈이 되죠. 그리고 작업 각각의 어떤 평가, 그죠? evaluate, label.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거예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합니다. 그것이 그냥 evaluate, label 해서 evaluate the quality of a label인데, 요거는 뭘로 통합하게 되나요? 평가하게 되나요? 평가하는 방식은 결국 그 사용자, 이용자의 만족도로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By the satisfaction, satisfaction level of users, users or consumers, consumers of a label. Label 자체도 하나의 function이니까, 그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대단히 단순하죠. 여기 답니다. 이걸로 각각의 직무 능력을 다 이제 평가하게 될 텐데, 그리고 중요한 거 support입니다. support label. yes. 이것도 역시 머신러닝 모듈이 되겠고, 모듈이고, 요거는 this function이죠. function은 support each person to get his or her best job. best job.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분배죠. 분배를 뭐라고 할까요? distribution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payment라고 할까요? payment to labor. yes. 이거는 누가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이어 담을 겁니다. this function shall define how much to pay to each person for labor. 요게 답니다. 자, 간단하게 알기를 잡은 거 이거예요. 이걸로 해서 just one supervisor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말이 나왔어. 그냥 한 마디 더 추가하자면,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방대하죠. 국가 전체를 코딩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수천 명의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할 대형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략 10명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